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병통치약이고 이것이 부족해서 암이 걸리는데 바로 햇빛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특별히 데이 나이트 이런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햇빛을 못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암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제법 쌀쌀해졌죠?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잘 들어서 경청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자연 치유 불변의 법칙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건강의 법칙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작년에 저하고 많이 공부하셨죠.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의 저자이신 박사님이신데 굉장히 아주 주옥 같은 말씀으로 많은 환우분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자, 이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 가운데서 하비 박사님은 모든 병의 원인, 뇌졸중이나 중풍이나 심장병이나 심지어는 SAD, Seasonal Affective Disorder 하는 계절성 장애증이나 우울증이나 또는 패닉 디스오더 같은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심신의 모든 질병의 원인, 다시 말하면 만병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마크 홀릭 박사님이 나오는데 마크 홀릭 박사님은 비타민 D3의 창시자이시자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비타민 D3의 부족이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 D3가 가장 중요한 면역 항암제라고 설명하실 만큼 강력하게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크루센 박사님이 나오네요. 크루센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햇빛은 비만을 예방해주고 살이 왜 찌는 줄 아세요? 살이 찌시는 분들은 대개 몸속에 그 지방 덩어리가 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SSDM 박사님이나 많은 암 전문가들은 지방이 여러분들의 암의 원인입니다. 그것이 범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기름 드시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식물성 기름이어도 기름 드시지 마세요. 라고 제가 잔소리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예방해주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절대적인 요소로 무엇을 꼽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늘 받고 계시지만 그것을 피해서 도망 다니시는 선크림 바르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가 암의 원인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재활의학의 창시자인 크루센 박사님은요, 무엇으로 질병을 신체 부위별로 구분해서 치료하시냐면 바로 햇빛으로 치료하십니다. 어떤 약으로도 죽지 않는 이 결핵균, 폐암 환자, 폐결핵에 햇빛이 특효약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떠한 슈퍼 박테리아도 햇볕을 쬐어주면 꼼짝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햇빛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햇빛이 나를 죽이기도 한다. 요새 그 많은 사람들이 뭐 국민 개그우먼이라고 하나요? 네이버에서 잠깐 지나갈 때 봤는데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했다 그래요. 자, 제가 다음 시간에는 햇빛 알레르기가 왜 생기는지 바로 지방이 범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햇빛 알레르기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병에서 그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랑하고 밝은 사람이 남들에게는 웃음을 주지만 자기 자신은 내면으로는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질병이 햇빛이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지방의 범인이라는 사실. 다음 시간에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책으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건강의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크 홀릭 박사님이 나오시는데요. 마크 홀릭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타민 D는 가장 좋은 무슨 약이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비타민 D는 가장 좋은 암 치료약이다. 이거 절대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홀릭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가지 약으로 암이나 심장병,
중풍, 골다공증, 갱년기 증상, SAD라고 하는 Seasonal Affective Disorder의 이 단축어인 계절성 정서 장애, 또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을 모두 모두 고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약이 꼭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만병통치약은 바로 무엇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추운 자나 배고픈 자나 어린이나 모두에게 만병통치약을 주셨는데 그 만병통치약은 뭐라고요, 여러분? 햇볕입니다. 그래서 마커홀릭 박사님은 너무나 중요한 이 연구를 하셨는데 바로 이 비타민 D3를 처음으로 발견하시면서 햇볕을 통해서 어떤 많은 중증 환자들을 치유하는지를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햇볕은 여기 보니까 가장 좋은 암 치료약이자 햇볕 가운데 있는 이 비타민 D3는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요? 아포토시스처럼 굶겨 죽여요? 암세포를 말려 죽입니다. 결핵균도 말려 죽이고, 암세포의 균도 말려 죽이고, 암세포의 영양 공급을 차단해서 암세포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암은 어떤 분들이 걸리는 병이냐면, 여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햇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병이 암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햇볕을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모자, 슬립, 슬롭, 슬랩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햇볕을 차단하는 습관을 이제는 버리시게 될 겁니다. 자, 비타민 D3가 없으면 몸 속에 있는 무엇이 분비가 안 되냐면, 호르몬의 대사장애가 이르러 오고, 신경전달 물질 또는 미네랄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간에서 특별히 600가지 이상의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간에서 효소를 만들려면 각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아이가 바로 비타민 D3이고, 이 비타민 D3를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호르몬을 생성하게 만드는 프로 호르몬, 다시 말하면 호르몬 전구체라고 부릅니다. 뭐를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유방암이 호르몬 제제를 먹는 이유가 왜 그래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프로락틴이나 에스트로겐이나 여성 호르몬이 과잉으로 동물성을 많이 먹기 때문에 과잉으로 분비될 때 생기지만, 그러나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을 때 생기는 병이 또 암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3는 다시 말하면 호르몬이 생성되게 하는 프로 호르몬, 호르몬 전구체라고 부를 정도로 비타민 D3는 우리 몸에 있는 각가지 엔자임 효소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원활하게 대사작용을 하도록 일컬어주는 촉진제가 바로 비타민 D3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몸속의 칼슘이나 인의 농도를 조절해 주는데, 만약 이것을 비타민 D 보조제로 영양제로 섭취하시게 되면 칼슘과 인의 농도가 맞지 않아서 피부암이 걸리고 흑색종이 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비타민 D를 영양제로 드실 때 과유불급 효과가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음식을 먹어도 몸에 흡수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골드스를 에키네시아 천연 항암제, 뭐 애시약, 여러분들이 드시는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면역 항암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도 비타민 D3가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 작용을 원활하게 대사 작용을 해주지 않으면 허당이라는 것입니다. 흡수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 D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크올리 박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병통치약이고 이것이 부족해서 암이 걸리는데, 바로 햇빛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특별히 데이 나이트 이런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햇빛을 못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암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D3 효능을 처음 발견한 마이크 홀릭 박사님은 비타민 D3가 비타민 D 중에서 무슨 비타민이다? 가장 활성이 강한 비타민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타민 C만 면역 항암제인지 알고 계시는데 비타민 C3가 우리 몸에서 원활하게 이 작용을 하려면 항암 작용을 하려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비타민 D라고요. 그 가운데 햇빛 에너지인 호르몬인 비타민 D3는 영양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3는 거의 모든 암을 예방하고 어떻게 유방암이, 어떻게 대장암이, 어떻게 전립선암이 비타민 D3를 예방하고 치료하는지를 그 기전을 설명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비타민 D를 하루 1100 IU를 얻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타민 D3를 하루에 충분한 1100 IU를 섭취하셔야 될까요? 그럴까요? 자, 어떻게 해요? 비타민 D 영양제로?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77%나 종양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비타민 D3는 100여 가지 넘는 자가 면역 질병을 예방하기도 해서요. 어떤 분들은 비타민 D3를 뭐라고 하냐면 항생물질 비타민, 다시 말하면 천연 항생제라고요. 페니실린보다 강력한 항생제가 뭐다? 비타민 D3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아닌지 자가 진단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아닌지 자가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이 목구멍이요. 자, 목구멍 밑에서부터, 자, 오목가슴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자, 목구멍 밑에서부터 오목가슴까지 시작해서 두 유두 사이에 있는 앞가슴뼈, 두 유두 사이에 있는 앞가슴뼈, 여기까지를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여러분? 흉골이라고 합니다. 자, 이 흉골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두 가슴 중앙부터 목구멍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흉골 부위를 눌러보셨을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은 만성적인 비타민 D 결핍증 환자입니다. 자, 한번 눌러보세요. 자, 통증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햇빛을 못 보고 계속 실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특별히 많이 그러실 거고, 여러분들 이제 하늘망을 오셔서 이제 장수 산책로를 산책하시면서 햇빛을 쏘시기 때문에 이제 많이 완화됐을지 모르지만, 처음에 오신 분들은 되게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암 환자분들은 되게. 자, 그럴 때 어떻게 치료법을 적용하시면 되냐면, 날마다 한낮에 1시간 넘게 햇볕을 쬐어주시면, 요 비타민 D가 세로토닌으로, 낮에는 세로토닌으로, 밤에는 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강력한 면역 항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잘 주시면, 주무시면 면역력 쑥쑥, 림프구 쑥쑥, 암세포가 깨갱 하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깨갱. 자, 그래서 여러분이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라고요? 하늘마을에 오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모자나 마스크로 아주 한낮에, 한여름에, 아주 한낮에 직사광선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요새 마스크는 필수네요. 죄송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산에 가실 때는 이것을 다 없애시고, 얼굴에도 맨살로, 팔에도 맨살로 햇볕을 쬐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1700만 원짜리보다 더 강력한 면역 항암제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간 기능, 신장 기능, 폐 기능을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항암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비타민 D3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것이 바로 강력한 항암제가 비타민 D3입니다. 자, 비타민 D는 신장과 보세요. 신장이 떨어지시는 분들 보세요. 간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보세요. 신장과 간에서 활성화돼서 아직도 신장 기능이 자꾸 떨어져 있고 크레아틴 수치가 떨어진다거나 뭐 GOT, GPT 간 기능 수치가 아직도 잘 올라가지 않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햇빛 치료하셔야 됩니다. 햇빛 치료.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활성화돼서 신장이나 간에서 활성화돼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활용이 되어지고, 그러나 신장이나 간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비타민 D를 활성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 기능도 신장 기능도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뚱뚱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D를 활용하지 못해서 몸이 차갑고 뼈가 잘 부러지거나 골다공증, 골조성증, 오스테오폴로시스, 오스테오말로시스, 본 네크로시스, 뼈가 잘 부러지고 이거 다왜 생기고 몸이 자꾸 차갑고 혈액순환 안 되는 거다 생리대사 기능을 지체하게 만드는
범인이 바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하시죠? 자, 그런데 식물은 햇볕이 부족하면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제가 화초를 무지 좋아하는데요. 실내에서 햇빛이 없는 데서는 화초가 시름시름 앓다가 병드는 걸 보게 돼요. 말라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을 쬐지 않으면 제일 먼저 어디가 약해질까요? 뼈가 약하신 분들, 저희 금요일마다 검사하실 때 칼슘 수치 떨어지는 분들 많으시죠? 골조성증 있는 분들 많으시죠? 다왜 그래요? 뼈와 근육이 약해지는 원인이 바로 햇볕을 쬐는 것을 싫어하고 산책을 했을 때도 선크림을 받는다든가 또는 모자를 쓴다든가 햇빛을 다 차단하시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또 근육이 약해지고 살결이 거칠어지면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병의 원인이 바로 햇볕의 부족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아주 유명한 요양원들마다 선탠하는 그 시간을 항상 두고 선탠을 시키죠. 그래서 많은 중증, 또 결핵이나 이런 감염성 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강력한 면역 항암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면역 강화제를 많이 드시는데 사실은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안 올라가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올라가시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햇빛 보고 1시간 이상씩 운동하셔야 됩니다. 또 오늘날 많은 우울증이나 또 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면증도 낮에 세로토닌을 안 받아두셔서 비가 와도 산책을 하셔야 낮에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그래야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되고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이 치명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여러분? 소화되지 않은 음식. 다시 말하면 야식이 불면증의 치명적인 원인이었죠. 자, 그리고 자폐증, 이 정신 우울증, 정신병,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고 암, 당뇨병, 소금이 부족해서 생길 뿐만 아니라 햇빛이 부족해서 생기는 당뇨병, 근무력증, 섬유 근육통, 다발성 경화증 같은 온갖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라고 하는 강력한 항암제를 여러분들이 쏘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햇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햇빛 가운데로 가면 추우면 따뜻한 데로 가요. 햇빛은 시각과 온기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사실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햇빛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 항암제를 추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비타민 D3라고 하는 강력한 영양소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각하시는 분들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각종 종류의 수십 가지 영양제를 처방받지만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가장 강력한 항암제고 면역 강화제인 햇빛에서 추출되어지는 비타민 D3를 여러분들이 섭취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비타민 D 영양제로요? 무엇으로요? 햇빛으로. 자, 햇빛은 식물과 동물,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너무나 필요한데요. 햇빛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병이 걸리냐면 먼저 비만증이 옵니다. 이제 생리대사가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살이 쪄요.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햇빛 에너지가 너무 중요한 것은 비타민 B 콤플렉스가 부족해서 이 뇌에 문제가 오고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장애가 오기도 하지만 더큰 문제가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안정제를 햇빛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섭취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신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가 어딘 것 같으세요? 캄캄하네요. 감방. 예, 과거에 지하 수용소에 갇힌 대부분의 정치범들이 미쳐버렸습니다. 어디다 두면?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감방에 두면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3 동안 공부하느라고 밤새고 어두운 방에서 뭐 햇빛 잘안 보면서 이래서 아이들이 고3에서 이제 서울대도 가고 연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치대도 가는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들의 멘탈이 붕괴가 돼서 이 공황장애도 오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햇빛 부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이 오빠하고 동생이 왔는데 오빠는 의대생이고 동생은 약사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공황장애와 한 친구는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중증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여기 풀어놓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풀어놓고 햇빛 보고 운동시키니까 저절로 어떤 영양제를 쓰지 않아도 가장 강력한 비타민 D3인 햇빛을 보니까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공황장애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의 근원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공기, 물, 음식, 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햇빛이 자연 치유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항암제이고 암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치료제라는 것을 누누이 강요하고 계십니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쉴수 있는 것은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무슨 작용이라고 하죠?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광합성 작용은 햇빛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숨을 쉴수 있을까요? 숨을 쉴수 있을까요? 태양이 없으면 숨을 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시는구나. 숨을 쉴수 없죠.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겨울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이런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햇빛을 모방해서 만든 풀 스펙트럼 형광등이라고요. 햇빛과 거의 유사한 자연 형광등을 개발했는데요. 이풀 스펙트럼 형광등에 하루 2시간씩 이런 우울증 환자들에게 쪼여줬더니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합니다. 일반 형광등과 틀린 겁니다. 풀 스펙트럼 형광등은 거의 자연광에 가깝도록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겨울철 저희가 이제 염려가 되는 게 봄, 여름, 가을에는 환우분들이 회복 속도가 쑥쑥쑥쑥 올라갑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조금씩 우울증을 앓는 분들도 있고 회복이 더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겨울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추워도 잘 감싸시고 운동을 꼭 하시면서 햇빛 에너지를 쏘여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눈이 없는 동물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좋은 오토 박사님이 굉장히 재밌는 연구로 한 실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햇볕을 쬐이지 못하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햇볕을 쬐여주지 못하면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환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 성장이 더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기 무슨 호르몬 제제를 맞는 것이 아니라 햇볕이 부족하면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계속 올챙이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빛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평생을 자는 동물들은 시력이 없대요. 눈이 없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눈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또 햇빛이 닿지 않는 심해 저 내면에는 눈이 없는 동물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데에서는. 왜냐하면 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게다가 햇빛 속에서 기른 닭은 햇빛에 덜 노출된 닭보다 껍데기가 더 껍질이 단단하고 두꺼운 알을 낳아서 두꺼운 알을 뚫고 나온 병아리가 더 건강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러셀 트럴 박사의 연구에서 햇빛이 잘 드는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그늘진 병실 환자들보다 회복이 빠르다, 더디다. 그래서 중증 환우분들은 죄송하지만 더 햇볕을 많이 쬐이실 수 있는 방으로 옮기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낮에는 그냥 햇빛을 보고 밖에서 조금 노시다가, 거니시다가, 주무실 때만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죠? 자, 요새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햇빛으로 ADHD, 뭔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 상당히 산만하고, 주의력 결핍 증후군과 행동 과잉도 사실은 비타민 D3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오트 박사가 이제 실험한 것들을 한번 지금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오트 박사는 햇빛이 동물과 인간의 비만과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환경보건 빛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자, 그래서 햇빛 건강이라는 연구 논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햇빛은 우리가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다른 모든 영양소들과 함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햇빛 속에 있는 비타민 D3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인공적인 빛과 이 자연광인 태양이
얼마나 우세하고 사람들의 심신에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를 이제 다음 실험에서 보겠는데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트 박사는 특별히 영양부족, 말뉴트리션이라는 단어에 빗대서 햇빛 요구량 부족을 뜻하는 말이 바로 조명실조병, 오늘날 많은 암병은 조명실조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존 오트 박사님이신데요. 자, 오트 박사님의 실험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쥐의 수명에 있어서 자연광이, 햇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쥐의 경우에는 보통 새끼들이 태어나기 전에 수컷들을 우리에서 빼지 않으면요. 이 수컷이 이 새끼들을, 자기 새끼들을 잡아먹는답니다. 무섭죠? 자, 그런데요. 그 쥐들이, 아빠 쥐들이 자연광이 비치는 곳에 두면 절대 자기 새끼를 잡아먹지 않는데요. 재밌죠? 그런데, 그래, 오히려 이 아빠들도 엄마처럼 모성애를 발휘해서 새끼를 돌보는데, 언제 이 아빠 쥐들이 이 새끼 쥐들을 잡아먹냐면, 인공광에다가 두니까. 자연광을 받을 때는 차분하고, 통제 가능하고, 자기 새끼를 돌보는 부성애를 발휘하는데, 이 아빠 쥐들을 어디다가 두니까 인공광에다가 뒀더니 새끼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자기 새끼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 등에서 핑크색 형광등 아래에 이 아빠 쥐를 놓더니 7.5개월 수명이, 또 백색 형광등에 놓더니 8.2개월 수명이. 자, 풀 스펙트럼 라이트는 자연광과 가장 유사하게 과학자들이 만든 조명 아래에 뒀더니 15.6개월 수명 살았고요. 자연광 아래 누웠더니 16.1개월을 쥐가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빛 아래서 살아야 될까요? 자연광 아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환자분들일수록 햇빛 가운데 계속 노출시키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마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충치 발생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햄스터를 가지고요. 충치 발생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귀엽죠?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이빨 썩는 분들 많으시죠? 자, 일반 가정용 형광등 안에 있던 이 햄스터가요. 일반 가정용 형광등 안에 있던 이 햄스터를 자연광에 가까운 풀 스펙트럼 라이트 아래 햄스터를 자연광에 놨더니 자연광과 유사한 풀 스펙트럼 라이트 아래 누웠더니 충치가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애, 일반 가정용 형광등 안에 있던 햄스터가 자연광에 가까운 풀 스펙트럼 라이트 아래 있는 햄스터보다 충치가 몇 배가 많다고요? 이게 뭘 시사하는지 이해되십니까? 풀 스펙트럼 라이트는 햇빛과 같은 비율의 자외선을 접목시켜서 만든 자연광선과 가장 유사한 등을 풀 스펙트럼 라이트라고 하는데, 인공광과 자연광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시겠죠? 인공광 아래서는 비타민 D가 전혀 발휘되거나 흡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트 박사는 저속 사진 촬영에 몰두하다가 유리온실, 그렇다면 유리광을 투과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그냥 햇빛 쏘이고 그러면은 비타민 D3를 섭취한다,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자, 여기 보니까 유리 온실에서 사과가 빨갛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유리 온실에 있는 사과는 빨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빛의 종류에 따라 식물이 시들거나 죽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인공 햇빛이라고 할수 있는 전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또 다음 실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에 사라소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5개월간 연구를 했습니다. 교실 두 곳에 한쪽은 자연광에 가장 가까운 풀 스펙트럼 라이트를 구비하고 대조군인 다른 두 곳의 교실에서는 일반 가정용 백색 형광등을 켜두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격이 형성되냐면 일반 형광등 아래에서는 산만하고 부주의한 행동 과잉을 보이던 몇몇 아이들이 자연광과 가장 유사한 풀 스펙트럼 라이트를 켠 교실에 두었더니 이 아이들이 차분해지고 성적도 쑥쑥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또각 교실에 저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분열성 행동 과잉 장애를 보이는 우리 아이들의 빈도를 기록해 봤더니 자연광이 아닌 일반 형광등 교실에서는 항상 이 분열성 행동들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뭐 이런 ADHD나 이런 분열성 행동을 보이는 우리 아이들,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양에서부터 오죠.
살아있는 음식을 안 먹이고 죽은 음식인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간식을 엄마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점점점점 정신이 약해지고 신체도 약해지는데 뿐만 아니라 자연에다 우리 아이들을 풀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우분들도 자연으로 가서 햇빛을 보고 또 숲에 들어가면 그 많은 피톤치드와 이런 비타민 D3가 같은 면역 항암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트 박사는 실제 자연광인 햇빛에 장기간 노출된 아이들, 또 형광등 교실의 아이들의 분열성 행동을 실험해 봤더니 그 결과가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트 박사는 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전립선 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희가 하루에 이런 전화를 좀 많이 받아요. 내가 지금 수술 날짜가 다음 달인데 제가 가서 자연치료 좀 해보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 역시 전립선 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여러 해 동안 핑크색 착색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 이거 좀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예쁘게 미를 위해서 착색 안경들 끼고 계시거나 핑크색 착색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그에게 풀 스펙트럼 투명 자외선 투과 안경, 자연광에 가까운 안경, 유리를 투과하는 것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 아시죠? 제가 햇빛의 선물에서 그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책으로 햇빛의 선물을, 햇빛의 놀라운 치유력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안경도 바꾸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 스펙트럼 투명 자외선 투과 안경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권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하늘마을에 오니까 TV 보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자외선 여러분들 대신 스마트폰들을 보시죠. 주무실 때까지 스마트폰 보시는데 거기서 나오는 해로운 이 방사선 물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앞이 탁 트인 베란다와 같은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했더니 수술할 필요도 없이 건강이 회복되어서 수술이 필요 없어졌다는 사실을 오토 박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받지 못한 나무들이 4대 후에 아예 멸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며느리들이 가끔 아기 못 낳는 그런 며느리들 있죠? 자, 12포기의 콩나물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12포기의 콩나무에게 직사광선에 의해서 간접광이나 또는 흐릿한 상광이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직사광선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흐릿한 상광이 이런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았더니 6그루는 직사광선을 받게 했고요. 6그루는 흐릿한 간접광이나 상광만 받게 했습니다. 이쪽은 직사광선에서 쪼여봤고 6그루는 흐릿한 간접광이나 상광만 받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콩을 수확하고 무게를 비교해보니까 직사광선을 충분히 받고 자란 콩들이 간접광이나 상광을 받으면서 자란 콩들보다 몇 배가 더 크다고요? 3배가 더 크다고요. 자, 그러면 병든 사람들도 같은 방법으로 대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는 예상대로였는데 다음에 나온 결과는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수확된 종자에서 자란 모든 나무들이 직사광선을 충분히 받을 때 한편 응달에서 자란 어미나무의 그 자식 나무들은 이전의 수확량의 몇 밖에 안 되더라?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이 아이들은 절반밖에 수확물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그 나무의 4대 후손 나무들은 꽃을 피우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작 한해 여름 직사광선을 받지 못한 것이 4년 후에 멸종에 이를 정도로 유전자를 약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유전자를 가장 강력하게 하기 위한 게놈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3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니까 자기 대에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꽃을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4년 후에는 유전자의 이 종자가 씨를 맺지 못하는 멸종에 이르는 그 약화된 유전자를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햇빛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에게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는 것을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햇볕은 가장 좋은
암 치료약이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햇볕하고 친해지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생명 에너지인 햇빛을 자외선 차단제로 옷으로 징징징징 감아서 까매지지 않으려고, 모자로 얼굴 그스리지 않으려고 차단하지 마시고, 이 천연 항암제인 햇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